여러분, 표고 좋아하시나요? 쫄깃한 식감의 표고는 고기 맛이 난다고도 하는데요. 오늘은 맛있는 표고를 고기로 감싸 튀겨 먹는 표고 돼지고기 말이 튀김을 소개합니다. 표고는 기둥을 떼고 얇게 편 썰어줍니다. 향이 너무 좋네요. 돼지고기를 얇게 펼치고 썰어둔 표고를 겹쳐 올려 돌돌 말아주세요. 튀길 준비 끝! 정말 간단하죠? 튀김가루에 물을 넣고 고루 섞어 튀김옷을 만들어줍니다. 이 정도 농도가 나오는 게 가장 좋아요. 표고 돼지고기 마리에 튀김가루를 고루 묻히고 만들어둔 반죽에 넣어 골고루 묻혀주세요. 팬에 기름을 자작할 정도로만 넣고 노릇하게 튀겨줄게요.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튀겨진답니다. 와, 소리가 들리시나요? 잘 튀겨진 표고 돼지고기 마리는 건전에 기름을 빼주면 완성입니다. 향긋하고 쫄깃한 표고와 부드러운 돼지고기가 잘 어울리는 표고 돼지고기 마리 튀김. 표고와 돼지고기를 튀겼으니 얼마나 맛있을까요? 간식과 안주로 활용하기 좋은 표고 돼지고기 마리 튀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.